하나, 둘, 셋!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공용 그린뉴딜. 앞으로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전혀 방출하지 않는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이 실용화될 때까지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고덕청정에너지는 전력 생산과 함께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열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에 최적화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연료전지 발전 사업이 우리 강동구의 네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암사 연료전지, 고덕 연료전지에 이어서 이 고덕 청정에너지가 세 번째고요. 또 하반기에는 네 번째 착공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강동 관내 연료전지 생산은 우리 구 전체 전력 소비량의 4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연료전지 발전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덕 청정에너지 사업은 정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유휴부지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상으로는 관계가 없고요. 이 열도 그렇고 한 12,000가구, 전기는 한 52,000가구 이렇게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세먼지도 안 나오고요. CO2도 거의 안 나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기후위기다, 2050의 탄소중립 이런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화두이자 이슈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강동이야말로 이 청정이라는 것에 가장 어울리지 않나 싶고 모쪼록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착공식이 있으니 내년 완공할 때까지 특별한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고요. 그 이후로도 정말 모델이 돼서 모든 자치구가 어쩌면 에너지에서 독립해서 본 자치구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가장 저렴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한 번쯤 기대해보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코로나19 위기에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치구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가장 저렴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한 번쯤 기대해보게 되는 날입니다.